속보입니다. 일본 규슈 가고시마의 구치노에라부의 분화 경계 레벨이 26일에 분화 경계 레벨이 2로 올라갔다가 27일 화요일에는 경계 레벨 3이 되었습니다. 이틀 연속으로 분화 경계 레벨이 올라간 것이고 규슈 구치노에라부의 경계 레벨이 3이 된 것이 2018년 10월과 2014년 8월뿐입니다. 일본 규슈 지역은 6월 25일 일요일에도 스와노세지마 화산이 분화를 했습니다. 이번 사태가 심각성을 느끼게 하는 것은 최근 규슈 남부 토카라일도 근해에서 군발 지진이 무려 136회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규슈 지역에 계속되는 지진들과 화산 폭발은 일본에 매우 안 좋은 시그널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일본의 후지산에 대한 두려운 공포는 이웃 국가인 한국도 그 영향이 한국에 미칠까 봐 우려하는 것처럼 후지산에 대한 염려는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구가 많은 일본 규슈 중부에 2만 8천 년 전 일어난 아이라단자와의 규모 8.3과 같은 규모의 분화가 일어날 경우에 초거대 화산 폭발로 일본 국민 1억 2천만 명이 사망할 수 있다는 주장들이 많습니다. 대지진 전에는 화산 폭발이 여러 번 발생한 후에 대지진이 발생한다는 주장들이 많습니다. 동일본 대지진 역시 규슈 지역의 중소형 화산들이 폭발을 하여서 일본 정부에서 조사단을 규슈에 보냈었습니다. 또한 지난 2004년 규모 9.1의 인도네시아 대지진 때도 그 지역 화산이 잇따라 분화한 전례가 있습니다. 또한 어제 6월 28일 수요일 오전 8시 39분에는 동해 북부에서 규모 6.2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으며 진원의 깊이가 무려 480km입니다. 이번 동해의 지진은 자칫 중국 헤이룽장성의 우다렌츠 화산지대에 있는 웨이산의 마그마 폭발징후와 연관지어서 해석하거나 더 나아가서는 백두산 폭발징후로도 해석하는 전문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주장도 가능성이 있는 주장이며 또한 최근 이시가와현 노토반도에서 무려 103번의 군발 지진이 발생하고 있으며 최대 규모는 6.5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문제의 심각성은 이 이시가와현 노토반도는 동해를 바라보고 있는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작은 지진은 지하 지형의 변형을 초래해 주변의 활단층에 영향을 주고 결과적으로 보다 큰 지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며 그 증거가 바로 이시가와현 노토 지역에서 규모 6.5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작은 지진들이 큰 지진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어제 발생한 동해에서의 규모 6.2의 강진은 이시가와현 노토반도의 활단층대의 폭발징후로 볼 수도 있습니다. 노토반도 앞바다에는 동서로 이어진 4개의 활단층이 있는데 이번 지진이 활단층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주었는지는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으나 곧 이시가와현 아니면 후쿠이 지역에서 강한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 후쿠이에서는 심해어인 류그노츠카이 두 마리가 출현했었습니다. 만약 이시가와현의 활단층들이 연동의 대지진으로 이어질 경우 쓰나미 피해도 막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노토반도가 마주하고 있는 동해에서 발생한 쓰나미는 빠른 속도를 특징으로 한다는 점에서 경계심이 더욱 높습니다. 동해 쪽에서 발생하는 지진은 진원이 얕고 육지에 인접해 있어 높은 쓰나미가 짧은 시간 안에 육지에 도달하는 특징을 보이는 경우가 많은 특징이 있으며 이것은 한국의 강원도와 경상도 지역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안 좋은 시그널일 수 있습니다.